오늘 서울에서 처음 하는 와우 포럼이고 또 여러분들 아마 그 관심이 이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보고 아마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또 외교관으로서 열린 일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진짜 바쁘신 분을 모시고 이렇게 와서 거듭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명균 장관 여러분님으로부터 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꼭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귀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또 지혜 있는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 조명균 장관님께 큰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여정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는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고 아시아 나라들 간의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 측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제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80%에 가까우며 그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존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핵화 과정과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 협력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인연합회에서도 남북 경제교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에서도 비핵화 진전에 대비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폭넓게 공유되고 조율되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동북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도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